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간으로 3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전격 인하하자 국내 증권가에선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연준이 금리를 더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긴급 금리 인하 사례는 1998년, 2008년 등이 있는데 당시 긴급회의에서 금리를 낮춘 뒤 열린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다시 금리를 인하했다며 이번에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도 베이비 스텝으로 불리는 0.2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로 인하가 이루어진 것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며 연준이 당장 3월 정례회의에서 추가로 금리를 낮출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김두원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코로나19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3월과 4월에 각각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